비타민C가 사과의 50배나 되는 과실이 있습니다.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에도 빠뜨리지 않고 넣는 열매, 바로 대추인데요. 작은 알맹이 속에 영양 가득한 대추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추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사포닌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과실인데요. 성질이 온화하고 따뜻해서 보통 겨울에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여름에도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열을 배출하기 위해 차가워진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지켜주기 때문인데요. 독성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여름 속 찬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추로 다양한 음식 만들어보면 좋은데요. 사과와 대추를 물에 넣고 푹 달인 뒤 식혀서 보관해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면 갈증 해소와 함께 비타민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씨를 뺀 말린 대추를 돌돌 말아 잘라준 뒤 부침가루를 물에 풀고 청양고추 하나 넣어서 함께 부쳐내면 여름철 별미로도 손색 없는 대추전이 완성됩니다. 올여름 대추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면 어떨까요? 이상 농협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